이렇게 부끄러운데 해볼게요. 멤버 한 명 한 명 매력이 다 있지. 자, 갑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대세 걸그룹입니다. 다시 한번 소름 돋는 퍼포먼스와 중독성 강한 노래로 돌아온 있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있지. 만나면 반갑죠. 자, 영스트 2부 시작했습니다. 컴백하면 꼭 놀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었죠. 5개월 만에 새 앨범 들고 영스를 다시 찾아와준 있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5개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은. 네.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앉은 것 같은데. 맞아요. 대자뷰가. 자, 보는 라디오 켰는데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있지 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있지 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있지 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지 유나입니다. 자, 영수에는 두 번째 출연이고요. 저와도 이제 두 번째 만남인데,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더 편해요. 네, 확실히 더 편한, 그렇죠? 네. 그런 거 있죠. 네. 편하게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섯 명이서 모이면은 주로 어떤 얘기 하세요? 뭐 먹을지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먹을지. 네, 메뉴 정하기. 메뉴 그 요즘에 하루에 저번엔 그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요즘에 좀 잠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오늘은 진짜 잘 자고 왔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오늘은 10시간. 진짜요? 네. 저는 10시간 잤습니다. 10시간? 네.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10시간 자면 이제 밥을 먹을 타이밍이 좀 더 부족해지겠네요. 보통 안 자면 밥을 좀 많이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진짜. 그러니까 많이 자면 바쁘면 오히려 더 살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멤버들 사이에서 어떤 유행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유행? 미모? 되게 신기한 게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 누가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나 씨가 말씀하신 거죠? 네, 미모. 아, 그러니까요. 그 5개월 전에 봤을 때도 굉장히 아름다우셨지만 지금도 그 색깔이 확 바뀐 것 같아요. 예지 씨도 그렇고 머리도 맞아요. 그렇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들 바뀌신 것 같은데. 네, 그쵸? 맞습니다. 왜요? 아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저도 미모라고 얘기하게 그랬나 봐요. 마스크 써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진짜 다 눈밖에 안 보여요. 네. 자, 그 새 앨범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타이틀곡 제목이 Not Shy. 네. 박진영 씨가 작사를 하셨고 곡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Not Shy는요, 현재 사랑의 감정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저희 있지만의 스타일인 댄스곡, 신나는 댄스곡입니다. 자, 뮤직비디오에서 자동차 추격신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위해서 예지 씨랑 류진 씨가 운전면허를 땄다고요? 네. 이야, 대박이다. 와, 운전면허를. 네. 그러면 이 뮤직비디오 콘티가 좀 미리 나와 있었겠네요. 아직 그 전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차를 운전하는 신을 넣자는 것까지는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멤버 중에 이제 두 명에게 둘 중에 한 명은 붙어라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근데 둘 다 붙었구나. 네. 근데 되게 기분 좋겠네요. 네. 미리 따놓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나중에.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럼 멤버들이 봤을 때 예지, 류진 누가 더 운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제대로 운전하는 걸 보지는 네. 못했는데 네. 네, 보지 못해서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네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저는 제가 좀 잘하지 않을까. 운전면허 쉬웠어요? 어땠어요? 원래도 약간 자동차 게임이나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언니 말씀 드려야지. 아, 네, 저는 네. 예지 언니보다 빨리 땄습니다. 예지 씨가 한번 따라졌어요. 네, 저 한번 따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제가 좀 더 잘하지 않나. 아직까지 나온 그럼 예지 씨. 아, 근데 제가 네.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원래 같은 선생님께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레슨이 딱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먼저 앞에 레슨을 받고 그 뒤에 네. 이제 류진이가 레슨을 받아서 네.
저희 둘이 한번 운전을 레슨을 받을 테니 조용히 네. 매니저님께 누가 더 잘했는지 얘기를 해달라라는 걸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예지 씨가 나왔군요. 그죠. 그러긴 한데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 장례 기능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도로 주행 코스 이탈을 해가지고 아하 코스 이탈 가고 싶은 대로 가셨군요. 네,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신났어. 저도 떨어졌어요. 저도 두 번에 붙었습니다. 아 좀 TMI인데 자 이걸 왜 얘기했지? 자 이쯤에 환영하는 영스 가족들의 문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유나 씨부터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이혜영 님께서 이쯤 멤버 여섯 명인가요? 진짜 편해 보이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혼성 그룹. 아 또 두 번째 만남이니까 네, 그때보다 그렇죠. 훨씬 더 편해졌죠. 네. 네. 지영 씨. 네 김민진 님께서 오 이제 두 번째 출연이네요. 이번에도 행자님 춤추는 거 볼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춤 아 그때 쳤었나요 제가? 기억 너무 오래전이라 그죠? 근데 이지 춤이 어려워요. 조금 이렇게 따라 추셨던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하고 그쵸? 있어요. 네. 네. 그 진짜 류진 씨 그 춤춘 이거 어깨 이렇게 탁 이거 있잖아요. 아~ 그래갖고 제가 심심해가지고 집에서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따라도 못해. 이게 어깨가 따로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냥 진짜로 네. 이게 단순한 동작이라서 네. 빠르게만 하면 되는 거라 그게 안 돼요. 그냥 네. 연습만 조금. 와 진짜 신기해. 이거 보는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정말 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잠깐만 이게 잠깐만. 어렵지 않아요. 일단 빠른 네. 동작을 하려면 힘을 빼야 되잖아요. 아 그죠. 약간 여쪽 힘만 줘가지고 이게, 얘를 든다. 아 야 승모가 아픈데 이거 저. 승모가. 네 그죠. 승모가 아픈 춤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게 어렵네요. 자 그리고 유진 씨 읽어주세요. 네 최동근님께서 마스크로도 가릴 수 없는 이제 미모. 그렇죠. 그렇죠. 아 다들 조용해졌네요. 시원해졌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이 이제 리아 씨 읽어주세요. 네 최윤진님께서 예진님 머리 예뻐요. 꼭 세련된 앵무새 같아요.라고 해주셨어요. 네. 네 오늘 또 다시 염색을 하고 왔는데. 네. 멤버들이 이제 예무새라고 옛무새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또 머리 색깔이 되게 화려해가지고 저 진짜 이렇게 화려한 그 색상이 많이 들어간 머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죠? 처음 해봤습니다. 힘들죠? 힘들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근데 염색한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 그래요? 한 시간? 이면은 한 시간? 빨간 네. 잠깐만 핑크색 들어가 있고 민트색. 연두 민트색 그리고 노란색 노란색 세 가지가 세 가지만 있는 네. 거 되게 다양해 보이는데 그렇죠? 딱 봤을 때 그냥 그 다섯 가지 막 정도 되는 네 많이 섞여가지고 오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예지 씨 읽어주세요. 네 9566님께서 이찌분들 저번에 광희님 두준님이랑 방송 라디오 하시던데 웨딩보이즈를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보네요. 잠깐만 두준 언제요? 저희 정호의 희망곡 다녀왔어요. 아 두준이가 두준 씨가 이거 그 저기 스페셜 MC 그거 하던데.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오 그래요? 네. 뭐 어디가 아니다 안 물어볼게요. 네. 괜히. 다양한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광희 씨도 나왔어요. 광희 씨도 주간 아이돌. 네. 아 주간 아이돌. 네. 아 그렇군요. 자 노래 들어야겠다. 그 나시아이 듣고 올 텐데 노래 듣는 동안 이지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시고요. 목격담도 환영하겠습니다. 선물 푸짐하게 나눠드릴게요. 근데 목격담이 없지 않을까. 궁금하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골라는 공짜입니다. 자, 나시아이 한번 듣고 올게요. 이제 나시아이 듣고 왔습니다. 아 역시나 너무 좋네요. 자 이인권님께서 SBS 직원입니다. 이준 씨 너무 신난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이치 사랑해요 하셨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아니 이인권 아나운서를 실제로 보신 적 있는 분?
지나가다가 뵀을 수는 있지만 뵀을 수는 있다. 네, 정식적으로 뭔가 뵌 적은 없습니다. 네. 아. 저희도 사랑합니다. 저희도 네. 사랑합니다. 어, 진짜 좋겠다. 진짜 좋겠네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좋겠네요. 네. 저는 저도 한 두세 번 봤는데 저 사실 안 친합니다. 저도 네. 좀 친한 척이잖아요. 네. 아, 사랑해 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유나 씨부터. 자, 읽어주시죠. 네, 김가영님께서 있지 멤버들 속으로는 굉장히 샤이했는데 겉으로는 나 샤이한 척 있나요? 궁금해요. 있나요? 부끄러운데 아닌 척, 되게 쿨한 척. 많았던 것 같은데. 많았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다들 좀 약간 좀 내성적인 편인가요? 네, 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제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너무 막 그 막 쑥스러워하고 그러면은 좀 안 될 것 같고 그죠? 네. 다 네. 그렇군요. 저도 그런데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집에 가면 되게 조용해요. 네. 그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다 똑같은 네, 것 같아요. 그죠? 네. 무대 올라가기 전에 지금도 막 여전히 그러면 막 떨리고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럼요. 네. 긴장감이? 네. 아, 처음과 똑같아요, 그게? 네. 처음보다는 확실히 처음엔 정말 너무너무 막 손 떨릴 정도로 네. 긴장이 데뷔 무대 막 이럴 때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말로 긴장. 아, 긴장. 더 잘해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긴장이 좀 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다음은 리아 씨. 네. 김찬희님께서 리아 오늘 첫 영상통화 팬사인회 했는데 소감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제가 오늘 네. 첫 영상통화 팬사인회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 요즘에 그 팬사인회 영상통화로 한다면서요? 네, 신기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통화로 네. 팬분들과 네. 팬사인회도 하고 소통도 하고 1대1로? 네. 와, 그럼 몇 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 때마다 다른데 저는 오늘이 처음이었어서 네. 저희는 또 이제 멤버들 중에서도 제가 오늘 처음 해봤어서 네. 근데 되게 더 긴장되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뵈는 것보다 30명? 네, 30명? 와, 그 진짜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근데 또 하다 보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오히려 하다 보면 이제 어쨌든 시간이 조금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팬이라면은 영상 통화 되는 순간부터 눈을 못 부숴볼 것 같아요. 눈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좋아하는 가수와 1대1 영상 통화를 한다라는 그쵸. 게 야, 이거 진짜 떨릴 것 같은데. 차라리 실제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더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뭔가 되게 연인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더 긴장돼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리아 씨를 시작으로 이제 나머지 멤버분들도 이제 다 이제 시작을 네. 하시겠네요. 네. 이인권 아나운서 이게 여기 참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채리님께서 운전면허 따고 첫 번째로 운전해서 간 곳은 어디예요? 하셨네요. 뮤직비디오요. 아, 뮤직비디오. 그 뮤직비디오 말고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첫 운전은 뮤직비디오가 처음이었고 그 이후에도 네. 이제 없죠. 네, 그 이후에도 사실 차가 없어 가지고 네. 아직 운전을 네. 장롱 면허가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연차가 쌓여 가면 갈수록 이제 차를 이제 하나씩 예, 사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운전을 할 수 있고 막 누구 막 데려다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멤버들하고 다 같이 차를 가지고 놀러 가고 싶어요. 네. 그렇죠. 차에 다섯 명 딱 차 타고 딱 운전해가지고 꽉 채워서 되게 드라이브하고 그러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매니저분 보고 나오라 그러고 차가 운전하고. 아, 저는 그랬어요. 제가 운전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옆에도 좀 자 이러니까 옆에서 자더라고요. 제가 부산까지. 부산까지도 이제 가고 막 그러면은 네, 재밌더라고요. 네. 나중에 진짜 예지 씨가 딱 행사 딱 가는데 예지 씨가 멋있다. 그 진짜 난리 나겠네요. 도착했어, 내려 이러는. 그러니까 애들아 도착했어. 그러니까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아, 지금 배우 민진웅 씨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근데 이 형이 전 그 최근에 저랑 나눈 문자가
6월 16일인데 지금 8월 27일입니다. 네, 8월 27일인데 목소리 톤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부럽습니다. 왜 호흡이 단전에 안 있고 인중까지 떠 있지? 그러기 있지? 이게 뭔 소리야? 미모가 마스크를 다들 뚫고 나오시네. 관리 잘하자. 너 혼나면 어떡해? 이렇게 이렇게 장문으로 해주셨는데 에, 거의 두 달 반 만에 연락이 닿았네요. 네, 엄청난 파급력을 이 형이 원래 연락이 오는 형이 아닌데 아 그렇습니다. 자, 뭐야 벌써 2부 끝났구나. 아, 저희 3부로 올 텐데 3부 오기 전에 2부 끝곡으로 이치의 셀프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만나면 반갑준 영수 초대석 시간이고요. 이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치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들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공짜입니다. 그 진주차님께서 2부 끝곡 나오는 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렇게 빵 터졌나요? 하셨는데 그 어떻게 하죠? 아, 뭐 개인적인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아, 뭐 그러면 그 이쯤 팬분들이 저를 이제 나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그죠?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인생 사는 얘기했어요. 인생 사는 얘기, 사람 사는 얘기 그죠? 네. 자, 3부에는 멤버들의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얘기들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언니 라인 예지 씨, 리아 씨가 코너명 외쳐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네. 내가 내 마음을 왜 말하면 안 돼? Yeah. 여기에 이 멤버 있지, 있지 솔직 덤백 토크. 자, 지금부터 앉은 순서대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한 시간은 1분. 초침이 끝나는 동시에 질문은 끝나고 가장 마지막으로 대답한 사람이 벌칙을 받게 됩니다. 아,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 게임을 한번 했었는데 네. 네. 그때 예지 씨가 벌칙에 걸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그거였군요. 그 옆방에서 그랬죠. 네. 벌칙 했었잖아요. 그죠? 네, 영상. 맞아요. 맞아요. 그때 오늘은 자신 있으신가요? 오늘도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제가 아니길. 네. 제가 아니길. 네. 네. 예지 씨가 아닐 수. 막 이건 사실 운이에요, 운.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초심 주세요. 예지 씨 질문입니다. 네. 동생이라 정말 다행이다 싶은 멤버는요? 동생이라 유나. 자, 리아 씨. 숙소에서 가장 지저분한 멤버는? 류진. 류진 씨. 맞아. 이 멤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 좀 바꿔주고 싶다. 누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 이거 뭔가 조심스럽죠. 네. 리아 언니? 주건이 박건이 채령 씨입니다. 너무 과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 충만한 멤버는요? 예지. 자, 예지 언니요. 유나 씨. 네. 한 번 꽂히면 그것만 먹고 그것만 사는 집착이 심한 멤버는? 예지. 인기가 많네요. 네, 인기가 많습니다. 예지 씨. 네. 옆에 앉은 리아와 나의 공통점은요? 뭔가 달달한 걸 좋아한다. 꿀. 시럽 꿀 좋아한다. 이런 거. 자, 리아 씨입니다. 요즘 멤버들 사이에 유행인 건요? 와우. 와우. 자, 감사합니다. 감탄사와 함께 리아 씨 당첨되셨습니다. 와우. 아, 자, 한 번씩 짚어볼 텐데. 네. 자, 동생이나 정말 다행이다 싶은 멤버는 유나. 네. 왜요? 왜? 뭔가 정말 다행이다 그게. 큰 의미는 없고 네. 유나가 그 뭔가 동생이 가진 그런 귀여움? 그런 사랑스러움이 뭔가 언니였었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뭔가 동생이라서 더 귀엽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애교나 행동이나 이런 게 뭔가 동생이라서 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유나 씨가 약간 에? 탐탁지 않은 느낌으로 아니요. 네. 인정하십니까? 아, 그럼요. 네. 자, 그리고 리아. 네. 숙소에서 가장 지저분한 멤버로 약간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류진 씨를 조심스럽게 네. 선택하셨습니다. 네. 뭐가 내야? 그 설명하면 되나요? 네. 설명 한번. 어떻게? 네.
지저분한지요? 말해봐. 아 그냥 편하게. 느끼는 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고요. 네, 네, 네. 그 원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제 막 네. 속이 따뜻한 사람은 또 겉이 차갑고 막 이런 거. 아, 예, 예, 예. 유진이는 이제 속이 깨끗해서 겉이 지저분해. 속이 차. 아. 뭐 그럴싸하네요. 아, 네. 진짜. 자 그러면 좋은 얘기야? 뭐 좋은 얘기죠. 네. 칭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류진 씨는 이제 리아 씨를 이제 공개를 하셨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 좀 바꿔주고 싶다. 아 이 질문 두 개 다 살짝 조심스럽습니다. 네. 두 분이서 주거니 받거니 리아를 꼽으셨네요. 사실 뭐 제가 뭔가 스타일을 바꾸고 네. 이러면 사람이 아니고 네. 제 스타일을 찾게 해도 급급한 사람인데 네. 아, 질문을 받았을 때 우선 당황을 많이 했고요. 네. 아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 은근히 또 자신들의 스타일에 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아, 누가 한 명을 고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게 진짜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네. 늘 딱 돌렸는데 보인 리언이가 웃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골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뻤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 약간 이런 부분은 그 스타일 같은 부분은 진짜 예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 다들 예민해요. 색깔이 각자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채령 씨 과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 충만한 멤버 예지 씨 꼽았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꼽게 됐죠? 이것도 조금 조심스럽습니까? 네 아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뭔가 과하게라고 과하다 과하게 아 네. 이게 이걸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나요? 아이고 저런 못 들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순발력. 네. 저는 언니가 정말 있지 컨셉에 정말 찰떡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저희 리더인 저희 맞아요. 예지 언니를 뽑았죠. 아 그랬군요. 아, 근데 저희 팀에 약간 자신감. 네. 저희 기둥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단단함. 감사합니다. 뭐 저는 뭔가 있지 부심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지 부심.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유나 씨 네. 한 번 꽂히면 그것만 먹고 그것만 사는 집착이 심한 멤버 이것도 이제 예지 씨를 꼽아주셨네요. 네. 그 네. 사실 이건 제가 막 네. 너무 시간이 타이머가 있으니까 네. 시간을 쫓겨서 예지 언니를 대답한 것 같은데 사실 네. 류진 언니도 네. 되게 심해요 그게. 그 저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뭐 인터넷 배송을 많이 시켜가지고 문이 막혔다. 아 네. 네, 그거 누구 얘기였죠? 리아 언니. 리아 씨죠. 네. 그럼 이 세 분이 다 요즘에도 그러십니까? 리아 언니는 뭐에 꽂혀서 많이 사는 네. 게 아니라 그냥 네. 많이 사는 그냥 많이 산다. 편이고요. 네. 저랑 예지 언니는 확실히 뭔가 하나가 네. 맛있다 하면 그걸 한 몇 주 동안은 그것만 맞아요. 먹어요. 맞아요, 진짜. 그것만 사고. 그것만 어떤 스타일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모짜리 네. 하나에 꽂혀도 그것만 먹고 몇 주 동안. 아~ 맛있어. 그럼 이제 채령 씨랑 유나 씨는 그 막 많이 사는 스타일은 아닌가요, 그러면? 네. 네. 아 좀 금방 질리는 스타일. 저도 새로운.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네. 제가 너무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네.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이것저것 그냥 다 약간 다 어질러 놓는 스타일이에요. 아~ 다들 명확하네요. 다 하나씩 다 건드려봐서. 네. 자 예지 씨, 네. 리아와 나의 공통점은 달달한 걸 좋아한다. 꿀 시럽 뭐 이렇게 하셨는데. 네, 아 이거는 사실 저도 제가 원래 꿀을 제가 약간 유지당류 같은 마요네즈, 케첩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스 같은 걸. 근데 네네. 꿀은 그렇게 안 좋아했었는데. 네. 리아가 항상 이제 음식에 꿀을 찍어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도 옆에서 이제 같이 꿀을 찍어 먹게 되고 이제 멤버들이 가끔씩 그것도 꿀에 찍어 먹어? 약간 이렇게 싶은 것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뭘 찍어 드세요? 다 찍어 먹어요. 네, 밥도 원래... 찍어 먹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선은 원래는 과일 이런 그렇지. 거를 우선 꿀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뭐 치즈볼, 피자, 빵. 아 피자 이런 거 찍으면 맛있죠. 네, 치즈 빵 이런 거. 생꿀은 안 드시죠? 생꿀. 또 먹을 때도. 생꿀. 아, 전 생꿀을 드시는 분을 봐가지고. 네, 생꿀. 그냥 꿀만 먹는. 저희 아 생꿀 네. 먹죠 먹죠. 연습생 아, 때는 생꿀만 네. 먹지 않았어 우리 다. 목 관리 때문에. 아 그래? 아 목에 그게 더 좋나요? 네 생꿀을 그대로 이제 목에만. 제 꿀이었죠.
드셨는데 맞아. 맞아. 근데 리아 꿀이었는데 맞아요. 리아 씨 꿀을 이제 다들 나눠 드셨군요. 아 그게 목에 좋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 목에다 이렇게 쭉 짜더라고요. 그럼 공연 전날에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맛있어서 맞아, 연습생 맞아. 친구들이 제가 제 사물함에 항상 꿀을 넣고 다녔거든요. 아~ 이제 따뜻한 물에 꿀물도 다 마시고 아 또 떡에 찍어 먹으면 꿀이 그렇게 맛있잖아요. 아 어, 그거 맛있어요. 떡 찍으면서 이렇게 떡을 먹고 사서 맞아 맞아 맞아. 네. 꿀떡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떡 먹고 싶다. 아 꿀떡 맛있는데. 와, 인절미 전자레인지 돌렸어. 그죠. 꿀을. 아 지금 딱 배고플 시간인데 9시 10분이죠. 자 그리고 리아 씨. 네. 요즘 멤버들 사이에서 유행인 건 와우 하셨는데 네. 뭐 게임인가요? 어 게임은 아니고 저도 사실 뭔지 잘 모르는데. 네. 저 멤버들이 알려줬는데 요즘 핫한 거 이거 맞아요? 이거 보컬 거예요?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아, 요즘 핫한 거 맞아? 근데 이제 요즘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쓰는 간판사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W를 두 개를 손으로 만들고 이렇게 얼굴을 오로 해서 이렇게 와우를 만드는 W. 그래서 오 이거 약간 네. 신세대 같다. 네, 그쵸? 그래서 저희가 다들 우와 하면서 엄청 따라했어요. 아까 네. 리아 씨가 예지 씨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네. 저게 뭘까 좀 이해하고 싶었는데 조심스러워서 물어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네. 이거군요. 네. 네. 아 근데 마스크 써서 그렇지 그 마스크 벗고 표정까지 네. 봐야 진짜 오 이렇게 아 진짜 리얼한데 이거 아, 진짜 맞아. 보여드리고 싶네요. 닭발 같기도 하고 네. 아 이거 참 저 시초가 누굴까요? 항상 궁금해. 이게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딱 퍼진 걸 텐데. 자 질문 여기까지고요. 벌칙은 이제 리아 씨가 당첨이 됐습니다. 끝나고 뭐 벌칙 영상 찍고 가라고 하는데 네. 옆방에서 점점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지의 Don't Give a What 듣고 돌아올게요. 자, 이지의 Don't Give a What 듣고 왔습니다. 김진우님께서 이지는 수록곡들도 훌륭하다. 리을 이응 레알 레알이죠? 아니 네. 써도 되나 싶어가지고 왜 해도 돼요? 레알 이건 다 알아야 하는데라고 하셨네요. 김진우님 선물 드립니다. 네 이제 그냥 줘봤어요. 자 이제 누구 차례죠? 뭐 읽어주시죠. 3875님 네, 3875님께서 오늘의 TMI 하나씩 알려주세요. 크크크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잠을 10시간 잔 거. 아, 그게 진짜 뿌듯하네요. 네, 이거는 아, 뭐 제가 잔 잠은 아니지만 네. 저희 왔을 때 되게 얼마 못 잤을 걸요, 그때? 네, 그쵸? 네 맞아요. 근데... 10시간 주무시고 오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리아 씨는요? 저는 그 영통 팬싸 후에 초콜릿 코팅된 마들렌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네. 아 진짜 TMI군요. 이게. 네, TMI. 진짜 예, 충실하네요. 네. 자, 류진 씨. 저는 오늘 유나가 선물해준 네. 유나가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준 목걸이를 차고 왔습니다. 오. 오. 우와, 저거 유나 씨가 만든 거예요? 네. 조심스럽게 팔찌도 내밀어 보겠습니다. 저는 류진이가 만들어준 팔찌 차고 왔습니다. 네, 제가 만든 팔찌를 차고 왔습니다. 아, 이 분들이 잠깐만 다 이런 걸 시나봐요? 요즘 약간 네. 핫한 유나가 신이. 한 번은 또 저희한테 다 이런 걸 맞아요. 만들어서 각자한테 어울리게 만들어서 줬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오. 지금 그 유나 씨 목걸이는? 아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아. 이제 제가 사서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누구 차례죠? 아 채령 씨 TMI 저는 오늘 날이 흐려서 네. 제가 입고 싶었던 꽃무늬 옷을 입었어요. 이게 진짜 TMI라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군요. 자, 유나 씨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뭐죠? 그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커피를 한 잔 마시니까 끝났더라고요. 시간이 픽업 시간이 와서 아무것도 네. 못 먹고 집에서 나왔어요. 아이고 저런 안타깝네요. 네. 그랬구나. 그랬구나. 자 다음 문자 누가 읽어볼까요?
네, 이서연님께서 춤을 많이 추다 보면 관절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비 오면 허리가 아프거나 그런 게 있어요? 아, 어때요? 저는 특이하게 비가 오라 그러면은 네. 가운데 손가락이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왼쪽, 이쪽이 아프더라고요. 왜 뭐 춤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관절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냥 딱 왼쪽 한쪽만?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관절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근데 걸그룹들 보면은 안무들이 굉장히 막 무릎도 많이 굽히는 그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관절이 아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뭐 아직은 괜찮다. 저희는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아 괜찮다. 네. 저도 예.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막 그래도 나름 춤 많이 췄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저는 건강 댄스라고 해가지고 건강 댄스 모든 춤을 출 때 관절 다 피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추는. 저희는 그쵸? 다 뻗어야 되거든요. 아~ 네. 저희 PD님께서 항상 다 쭉쭉 뻗으라고 하셔가지고 일자. 그러니까 방금 채령 씨 뻗었는데. 제가 아팠어요. 지금 관절 다 뻗는 모습을 보면은 막 그렇게 그게 있어요. 아 진짜요? 관절은 사실 근육은 키우면 그만인 건데 관절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않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관리 좀 열심히 해줘야. 아~ 그래서. 네. 아 그래서 건강한가 봐. 그래서 내가 관절 나 약간 확확. 네, 확확 하는 순간 이게 계속 나가죠. 네, 무리가 나갑니다. 오죠. 네, 나가요. 맞아요. 여기서 잡아주는 약간 건강 댄스 스타일로. 네. 건강 댄스. 갑자기 보고 있었구나. 아 류진 씨가 그 이유가 있었네요. 아 그러게요. 류진 씨 춤추는 거 보면 진짜 약간 격렬하게. 근데 그 안에서 다 건강을 찾고 계셨군요. 그래서, 아, 알아서 네. 잘 챙기고 있었네요.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언니가 근육이 커지는 거나 이런 데가. 아. 맞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관절을 자, 안 쓰다 보니까. 그렇죠. 사교 모임인 것 같은데. 자, 유나 씨. 네. 문자 읽어주세요. 네, 2335님께서 유나가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 빵순이라던데 제일 좋아하는 최애 빵 알려줘요라고 해주셨어요. 최애 빵.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 아빠랑 제가 진짜 네. 진짜 빵을 많이 좋아해서. 네네. 막. 아빠랑 저랑 도넛츠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맨날 도넛츠 집에서 도넛츠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좀 커가면서 네. 이제 리아 언니랑도 같이 살고 이러니까 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밥. 네, 빵보다는 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맨밥도 가능합니까? 맨밥. 아니요. 아, 그래요? 아,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막 김치찌개 아. 이런 거. 김치찌개 밥. 네. 나트륨 탄수화물. 네, 그래도 이제 최애 빵을 골라 보자면 네. 왜 막 유명한 이제 빵집들 가면은 네. 보통은 바게트가 진짜 맛있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바게트류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 바게트 옆에서 채령 씨가 패스츄리하면서 추천을 쓱 해주셨는데 채령 씨는 패스츄리 좋아하시고? 아니요 저는 패스츄리 안 좋아하는데 유나가 네. 패스츄리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패스츄리보다 바게트가 더 좋군요. 네. 자 류진 씨. 네. 0172님께서 네. 아,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인소 같아 팬들에게 인소인간으로 불리는 류진 언니 평소에 멤버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인소 멘트를 할 때가 많은지 궁금해요. 에피소드 하나만 풀어줘요 줘요 라고 하셨어요. 자 인소가 뭐죠? 인터넷 소설. 아 인소 아 이거 아는 건데 아 이거 옛날부터 이거 이렇게 했었을걸요. 그죠? 네. 맞아요. 아 인소 인소인간이군요. 그랬나 봐요. 에피소드 한번 공개해 주시죠. 사실 류진이가 네. 진짜 그런 멘트를 안 하거든요. 네네. 아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류진 언니를 보면서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데 팬분들이 보면 진짜 진짜 좋아하실 만한 네. 그런 멘트를 해요. 잘하는데 저희끼리 있을 때는 뭔가 잘 오히려 약간 쑥스러운 타입? 칭찬을 해줘도 고마워 막 이렇게 하진 않고 네. 칭찬을 해줘도 아 진짜 약간 쑥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오히려 애교쟁이에요. 칭찬하면 약간 왜 그래? 약간 이러는데 되게 팬들한테 좀 약간 그 인소 같은 거를 하고 그죠 약간 뻔뻔하게 그런 대사 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안에 너 있다 뭐 네 그렇죠. 나도 좋아하냐 내 마음 불타는 소리 아 그런 거. 팬들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네.
그리고 뭔가 언니 리진 언니가 그 네. 전체적으로 외모도 그렇고 네. 그냥 만화에서 나온 것 같아서 그러니까 눈빛이나 이런 만진여. 게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언니 그냥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 멋있어 훈훈합니다 그 잠깐만 아 잠깐만요 이거 쓰지 마세요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이거 언제 저 거를 아 저희 아니 저 그 청취자분들의 그 저기 도움을 위해서 어쨌든 그 뭐 얘기를 하자면 그 저기 제작진분들 행자도 인소 인간인데 아직 쓰러지지 마 내 심장 이거 아니에요 아 아니야 아 아직 내 심장 아직 쓰러지기엔 너무 일러 안 힘들어 하나도 이겁니다 저 괜찮 아 이거 제가 21살 때 쓴 거 21살 지금 13년 전에 그럴 때 이제 싸이월드 아시죠 싸이월드 싸이월드 씨는 이런 거 메인 화면에 무조건 써줘야 되거든요 그 심장을 잡고 화면에요? 있는 사진 네 메인 화면 심장 잡고 있는 사진 심장 심장을 이렇게 잡고 있는 사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약간 그때 감성입니다 네 그때 저는 뭐 부끄럽지 않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피디님이 빨리 광고로 넘기라고 상처만 남았네요 네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영세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활동 계획과요 네 저희 이렇게 또 오랜만에 컴백해서 영스트리트에 나와서 정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정말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또 즐겁게 얘기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저희 멤버들도 무사히 건강하게 마음은 믿지들하고 많은 분들께 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무대 앞으로도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이번 곡 나시아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치 보내드리면서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는요 이치의 Been Love입니다